임종을 앞둔 스승이 제자를 불러 자신의 입을 보여주며 물었다. 내 입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혀가 보입니다. 이는 보이느냐? 스승님의 치아는 다 빠지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 빠지고 없는데 혀는 남아있는 이유를 아느냐? 이는 단단하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혀는 부드러운 덕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것, 그것이 세상 사는 지혜의 전부이니라. 이제 더 이상 내게 줄 가르침이 없구나.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 마쓰시타 고노스케. 그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일본 경제에 큰 업적을 남긴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성공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인망 높은 경영 방식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 여기며 고객뿐 아니라 직원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고자 노력했다. 또한 자신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을 알려주며 실천할 것을 요구했는데 바로 열심히 질문하라는 것이었다. 집이 몹시 가난해 어린 시절부터 구두닦이와 신문 배달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만 했던 그는 돈이 없어 초등학교조차 나오지 못했다. 그런 그에게 교육의 기회를 누린 사람들은 우상과 같았다.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이라 여기며 질문하고 열심히 배웠다. 이런 노력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이상의 경험을 안겨주었다. 그는 경영자로 성공한 뒤에도 직원들에게 질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그만의 접근법이 있다. 우선은 먼저 말을 건넨다. 직원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쉽게 말을 걸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사는 전혀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괜한 말로 책 잡힐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에 말을 걸기도 전에 포기한다. 이를 알고 있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자신이 솔선해서 말을 거는 것을 훈육의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러고 나서 질문을 이용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했다. 질문의 내용은 특별히 한정짓지 않았으나 가능하면 직원들의 관심 분야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볍게 건드려 주었다. 자신의 일방적인 흥미만으로 던지는 질문은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요즘 출근하면서 음악을 듣는 걸 종종 봤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나? 라든가 오늘 회의 때 보니 통신기기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졌나? 와 같이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시킨다. 이때 상대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질문은 친근감을 쌓을 여유를 아사감으로 주의하는 게 좋다.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면 마지막으로 본래의 목표를 달성한다. 그렇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거리를 좁혀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상대에게 전하고 싶었던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함이다. 처음부터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나 고쳤으면 하는 부분을 앞세워 대화를 시작하면 마치 훈계를 듣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견이 전달될 리 없다. 하지만 부드럽고 위화감 없는 상황에서 권위적이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건네는 의견은 매우 효과적이다. 결국 앞서 했던 질문은 그러고 보니 이번 광고에 쓰일 음악이 어딘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네 의견은 어떤가?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 음악에 대한 센스가 남다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고해보지 않겠나? 그래서 말인데 이번 프로젝트에 통신기기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자네라면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로 방향을 틀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직원은 자신을 생각해주는 상사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동시에 업무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곧 상사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부장님 잠시 드릴 말씀 있는데요. 실은
새로운 기획거리를 찾았습니다. 라며 스스로 성장할 방법을 찾는다. 마스시타 코노스케는 이렇게 질문을 통해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칭찬한 뒤 적절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직접 움직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한다. 분위기 역시 개방적으로 바뀌어 직원들이 먼저 그에게 말을 걸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필자 역시 직원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업무에 관한 의견을 나누곤 한다. 다만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했는데 이를 신호등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다. 1단계는 파란색 신호로 말을 먼저 건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 노란색 신호는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마지막 빨간색 신호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파란색 신호에서 눈치 보지 않고 길을 건너는 것처럼 먼저 말을 건네는 1단계는 누구라도 쉽게 시도할 수 있다. 노란색 신호는 의미 그대로 주의하자는 것이다. 아무 질문이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질문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빨간색 신호인 자신의 의견 전달은 잠시 멈춰서서 올바른 피드백을 얻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이다. 어떤 분위기와 말투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한꺼번에 모든 신호등이 켜지지 않는 것처럼 나 역시 모든 단계를 한 번에 밀어붙이지 않는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 질문하고 또 질문해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할 즈음 질문의 목적을 완수해내는 것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상대를 움직이는 방법이다. 가끔 부하에게 질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상사가 있는데 질문이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상대를 파악하고 배려한 제대로 된 질문은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소크라테스 없는 그리스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여겨질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나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소크라테스를 아는 사람들은 최고의 현자로 추앙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배움을 전파한 그가 무지함을 고백하는 모습에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이내 그 말에 담긴 기쁜 뜻을 알고 미소지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화의 상대자와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을 낳게 하는 문답법이 만들어졌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문답법은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교육법으로 증명됐다. 문답법은 다른 말로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이는 산모로 하여금 애를 낳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산파에 비유한 것이다. 즉 끊임없는 질문은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 방법이다. 큰소리치지 않고 사람을 움직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질문의 달인이 되라. 자신의 의견이나 관점에 대한 질문은 곧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므로 누구라도 쉽게 마음에 문을 연다. 그리고 좋은 질문에는 반드시 좋은 답이 찾아온다.